오케이, 큐. 우리 한번 레스토랑 둘러보도록 할까요? 하이.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반이 조금 넘어가지고 우리 아침 식사 시간이 전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보시면 손님이 이제 한 명도 없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런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대요. 조금 어수선하지만 그래 사람 없는 틈을 틈타서 이제 조금 둘러보도록 할게요. 저 굉장히 사람 많으면 민망하니까. 청소 중이라 많이 어색한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내부가 안에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솔레아 팜 리조트에 있는 식당하고 안에 내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가면서 그쪽 내부 연결된 거 보여드릴게요. 뭐야? 오, 천천히. 솔레아 팜 아사. 솔레아 팜 아사. This way. Downstairs. 아, downstairs. Thank you.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쪼리 신고 조심해야겠다. 엄지발가락 갈라질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안에 보이는 곳이 솔레아 팜 리조트 메인 식당이에요. 제가 아까 내려온 길처럼 우리 솔레아 있는 리조트하고 식당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내부가 넓어요. 솔레아 팜 리조트도 객실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레스토랑도 생각보다 꽤 널찍널찍해요. 오, 잘하는데. 뒤졌다. 뒤졌다. 와, 방금 되게 MC 같았죠? MC 같았어요. VJ 특공대 나갈까 봐요. 예. 그랬잖아요. 우리 콸콸콸 막 이러고. 여기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가 솔레아 팜 로비예요. 그래서 우리 솔레아 리조트하고 우리 솔레아 팜하고 안쪽 내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슬라시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해피 페브스.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노는 키즈 카페 있고 그다음 안에 보시면 어른들, 엄마 아빠도 같이 놀 수 있게 당구장이랑 우리 농구대, 우리 게임기 농구대 같은 것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래요? 당구 있고, 저 탁구대 있고, 여기는 이제 농구하는 거. 제가 한국에서 술 먹고 나가지고 술 취하면 그렇게 농구를 해야 됐어요. 아, 그래서 술만 먹으면 이게 생각나는군요. 이걸 안 하면은 이렇게 술이 끝나지가 않아. 이걸 해줘야 돼. 아, 그거. 저기는 어딘가요, 뒤에는? 아! 흡연자에게 굉장히 좋은 소스예요. 여기 흡연이 가능한 곳이에요, 유일하게. 아, 그래요? 술 먹으면서 흡연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아는 흡연자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는 흡연자분이 저에게 친히 흡연이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쁘지 않아요, 여기? 아야. 자, 생각보다 키가 조금 작아요. 아, 저기 뭐야. 원 삼미구엘 라이. 지금 주문한 거 뭐예요? 이건 삼미구엘 라이트라 해가지고 여자분들 있죠? 조금 덜 이렇게 탄산이 있고 조금 부드러운 술. 그리고 삼미구엘 이제 필슨이 오리지널. 우리나라에서 파는 갈색병 아시죠? 그게 이제 삼미구엘 필슨.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 친구들이 먹는 필리핀 맥주가 있어요. 레드홀스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맥 같은 느낌? 그런 거? 치얼스. 그대 눈동자에 치얼스. 어, 뒤졌다. 뒤졌다.
아줌마 뭐 하세요? 네? 그 뭐야? 시켰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요? 어디로? 얼마나? 저 막 맥주 안 먹고 해가지고 어디로? 그 꼭 꼽을 건가요? 안 속아, 이거 귀에 꼽게 하려 그러죠 지금. 어 기나 씨, 그 꼭 꼬신다요? 꼭 꼬신다요는 뭔데요? 꼬으라는 거잖아요. 꼭 꼽았네요. 아니 할 줄 알았어 그거. 어 기나 씨 어디 가는 건가요? 우리 여기 솔레아 리조트에 있는 해변 비치 가고 있어요. 아 힘들어. 아야. 오케이 큐. 우리 여기 보이시는 곳이 우리 솔레아 리조트에 있는 해변, 해변과 비치예요. 근데 대부분 세부 하면은 바다가 유명해가지고 비치가 예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에는 비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리조트 같은 데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비치는 있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비치는 예쁘지가 않아요. 우리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는 해변이 예뻐서 유명해진 곳, 우리 세부는 바다 속이 예뻐서 유명해진 곳이에요. 근데 제가 걸어가면서 이제 인상을 쓰는데 여기 햇볕이 너무 쨍쨍해가지고 보통 수영을 다들 잘 안 하세요. 한국? 응?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어요. 이제 너무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수영장에서 놀고 바로 리조트로 들어가고 해서 여기는 수영을 별로 잘 안 해요. 이까지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저 어디 가세요? 더 가세요. 네 어쨌든 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 우리 여기가 프리미엄 시뷰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투숙객들이 묵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프리미엄 시뷰예요? 네. 이거? 여기 뒤에 보시면은 바닷가가 보여요, 바로. 이리 와보세요. 뒤진다. 뭐 하세요? 아, 문 잠겼구나. 저 뭐? 왜 잠긴지 몰랐어.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봤던 인피니티 풀도 있고 제일 큰 풀장도 다 보이고 이쪽이 시뷰여가지고 싹 다 보여요. 저 멀리 있는 사용하지 않은 해변가까지. 근데 눈이 부셔요. 네, 네가 딱 누워봐. 응. 오케이 큐. 우리 보면은 여기는 침대가 두 대가 있는데 이제 커플한테는 좋지 않죠. 침대가 두 개니까. 네. 나 계속 이런 얘기만 해. 침대. 트윈베드네요. 네. 아, 제가 여기 리조트에서 묵으면서 솔레아 침대가 잠이 제일 잘 와요. 괜찮나요? 이불이. 이불이 되게 뭐랄까 무겁고 포근하다 해야 되나? 그런 이불 아시죠? 무겁고 포근한 이불. 약간 나를 짓눌러주는 같은 막. 아, 멘트가 너무 저질이야. 일단 다시 하자. 아, 멘트가 좀 저. 아, 하자. 너무 그래. 생긴 게 왜? 마추님? Manelli. Manelli. Yes. Okay. Manelli, 우리 솔레아 리조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까오 introduce 솔레아 리조트. Again, please. 마지막으로 우리 솔레아 리조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So welcome to Solea Mactan Resort. So we are open here and we welcome you to come here and visit. So mabuhay Korea. Welcome here in Cebu. Woo! Yay! Yay! Salamat po today in tour. Thank you. Yay, you're welcome. 자, 우리 지금까지 솔레아 리조트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우리 솔레아 리조트를 다시 한번 할게요. 살라마포 다시 오케이. 자, 뭐라고? 잠시만요. 살라마포 마지막이야. 뭐예요? 근데 놀고 있어요. 오케이. 살라마포 인터뷰. 땡큐.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솔레아 리조트에 대해서 우리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바이바이. 빠지는 거 아니야? 잘했어요. 바이바이. 엄마!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요. 언제까지 듣게? 베리 하드. 아고 베리 샤이에 샤이.